네, 지금까지 수업 따라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앙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건 그것이 HTML, CSS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만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1차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건너가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또 아주 복잡한 어떤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을 배웠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멈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예. 자기가 갖게 될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이 함수라는 특성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일컬어서 함수형 언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그런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듈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코드를 재사용하게 하고 이 정보의 구성이나 또 정보를 감추고 예, 어떤 객체의 행위를 지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이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예, 어려운 말은 다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업의 시즌2로 함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3는 아마도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객체지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시즌 1을 완주를 했고요.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시즌 2이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인 바로 유효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범위는 영어로는 scope이라고 부르고요. 변수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이 변수의 수명이라는 것이 왜 유효범위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예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선 vscope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글로벌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vscope이라는 함수의 내용은 이래요. 예, 그리고 제가 vscope을 호출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냐면 경고창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fscope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지 않은 함수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vscop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코드의 취지입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vscope은 local이라는 이름으로 이 함수의 정의를 좀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컬을 경고창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fscope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vscope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vscop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 vscope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가까운 쪽에 정의되어 있는 vscope 즉 함수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vscope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로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같은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vscope을 찾습니다. 그런데 같은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없다고 치면 그러면 함수 바깥쪽에 예, 정의되어 있는 vscope이 있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vscope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값인 글로벌이 예,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화면에 글로벌이 경고창으로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개념을 지역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local variables 그리고 전역 global variable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fscope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 vscope은 바로 이 지역 변수이고요. 그리고 vscope이라고 하는 함수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저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는 바로 이 함수의 중괄호 안쪽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이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바꿔보죠.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fscope2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경고창으로 글로벌이 두 번 출력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fscope을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되죠? 그럼 얘는 얘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fscope2 역시도 얘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fscope 안에서 vscope을 하게 되면 예, 모든 함수 내에서 그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vscope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전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함수 안에다가 여러분이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바로 이 함수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var local lv local variable이라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local variables라고 하는 변수 이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지만 제가 바깥쪽에서 alert하고 av를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호출되면서 av라는 변수가 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함수 바깥쪽에서 av라고 했을 때 이것은 undefined가 실행이 될 건데요. 왜냐하면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av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고 지역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이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var을 쓰고 자, 여기 있는 경고창은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fscope을 실행시킨 이후에 여기에서 alert 그리고 vscope이라고 해서 이 변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 끝나셨으면 실행시켜 보죠. 자, 실행 결과는 글로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이 var을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로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코드를 다시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var이라는 것을 이렇게 로컬 변수의 변수를 만들 때 var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그 var이라는 키워드 뒤에 따라오는 변수는 로컬 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vscope이라고 하는 저 변수의 로컬이라는 값을 만든다라는 거, 로컬이라는 값을 지정한다라는 것은 마치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박스가 또 하나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것은 바깥쪽에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전체라고 하죠. 즉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fscope fscope이라고 해서 함수 안이고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ar하고 scop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다가 여러분이 별도의 vscope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깥쪽에도 있으니까 전역에도 vscope가 되는 것이죠. 얘는 글로벌인 거예요. 얘는 로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var를 빼고 vscope을 하게 되면 그것은 로컬이 아니라 전역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면 var이 없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로컬의 vscope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 변수인 vscope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lert하고 vscope을 하게 되면 자, 이 alert에서 vscope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fscope이 아니라 fscope 바깥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를 호출하는데 그 전역 변수의 값은 얘로 인해서 로컬로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vscope을 로컬 변수로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vscope을 호출했는데 vscope의 값을 로컬로 할당을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얘를 호출한 결과, 즉 vscope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의 값이 과연 로컬로 바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글로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이 var, vscope이라고 하는 이 구문으로 인해서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vscope을 또 호출했을 때, 할당할 때 앞에다가 var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우선적으로 로컬 변수가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로컬 변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var을 붙이지 않았다면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역 변수, 그 지역 변수가 존재한다면 얘는 지역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이미 저 지역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이 맥락에서 var이 붙어있지 않은 vscope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한다는 것은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의 값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왜 전역 변수를 써야 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언제나 지역 변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함수들이 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 3개월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져다 쓰는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로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write라고 하는 변수를 어떠한 값과 값을 더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 write로 여러분은 썼는데, 어떤 사람은 권리라는 의미로 이 write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값을 할당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 의해서 자신이 설계한 코드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역 변수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fscope이라는 함수는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의미 있는, 그 함수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존재 방식을 채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이름의 충돌 같은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언어를 불구 막론하건 전역 변수는 다소 재확시하는, 예,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전역 변수를 쓰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언제나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var을 이 함수 바깥쪽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var을 쓰게 되면 그 함수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변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언제나 var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 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우리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뒤에는 이 유효 범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